연속대담 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3회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당뇨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한 번 걸리면 평생을 인슐린으로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병, 그리고 합병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병,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 있고 무섭고 두려운 병으로 이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에 대해서 새로운 또 접근법을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당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정리를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지 해주세요. 그 당뇨라고 하는 건 첫째 영양 가부적인데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많고 네. 몸에 필요하는 영양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인데요. 지금 물량이 풍부한 사회가 돼 있잖아요. 먹을거리가 그렇죠. 풍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음식에 이제 첫째 음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 장독대 문화가 있었고 계속 발효해서 먹고 또 곡채식 중심으로 먹고 살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좀 풍요하고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육류 중심으로 먹고 살아버리고 그리고 설탕이 이제 뭐 빠짐없이 모든 식품에 모든 그렇죠.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육류라든가 가공식, 이 가공식이라면은 그 우리나라의 화학 첨가물이 약 400가지가 되는데, 네. 예, 가공식으로 요리 이렇게 간을 맞추고 음식을 조리를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이 체내에 들어가서 발효가 돼야지 되는데 발효가 안 되고 부패되고 부패균이 많이 일으켜서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체내에 암모니아 가스가 되고 네. 그리고 황화수소가 되고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몸에 독극물이 쌓이게 되죠. 네.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체내에서 인슐린을 췌장이 많이 분비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은 인슐린이 많이 네. 분비가 돼야 되는 구조다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야만이 영양을 귀로 하는 이 영양을 보내주고 뽑아내주고 네. 이제 그래야 되는데 네. 이 영양이 과잉되어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를 해야 되고 네. 또 포도당이 많이 생성이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가로되어 가지고 췌장에는 그 난개 한시섬이 있습니다. 베타 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네. 그게 가로하고 췌장 간상동맥이 굳어버리고 갖고 자기 기능을 못 하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질 않으니까 이 영양을 이렇게 귀로 환원시켜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네. 몸에 이제 그 당분이 많이 찰 것 아닙니까? 몸에 당분이 많이 차면은 이게 피 속으로 당분이 들어가 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피로 당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흡수가 되어버려. 이렇게 피로 이렇게 당분을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소변으로 뽑아낸 걸 당뇨 그러거든요. 당뇨. 예, 네, 당뇨. 당이 오줌 속으로 들어가서 나간다. 네. 그러니까 당이 혈당이 올라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서 체내에 있는 당분을 오줌을 통해서 뽑아내죠. 그게 거의 치유력인데 그게 당뇨병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그 오줌으로 당이 나가는 게 몸 자체가 발휘하는 치유 과정이다. 그렇죠. 네. 치유 과정.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네. 예, 치유 과정인데 그걸 당뇨병이라 해가지고 그 인슐린을 이게 체내에서 생성하는 인슐린을 네. 합성항 약물로 만들어서 밖에서 넣어줘버립니다. 그렇죠. 넣어줘버리면 일시적으로는 이 당이 조절이 돼요. 혈당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조절이 되는데 그 췌장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 본능인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할 텐데 밖에 넣어줘 화학약물을 넣어줘 버리니까 췌장이 쉬어 버립니다. 그 태아돼가지고 죽어버려 사람이.
그러면 그가 인슐린 분비 자체가 또 안 되는 구조로 되고 그렇게 되면 당 자체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네. 그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잘 안 되면은 당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통선교 십자로에 있어가지고 차가 오면 이리가 그라 저리가 그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슐린이 당분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몸에 쌓여버리죠. 쌓여버리면 피 속으로 들어가면은 혈이 피가 끈적끈적해갖고 피가 안 돌아가 버리잖아요. 혈당이 높아버리면 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피가 안 돌아가니까 이제 저리고 쑤시고 아프고 이제 그러죠 이제. 당뇨 원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요. 그럼 하여튼 지금 그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또 새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네. 그 말씀하셨던 개념은 그게 몸 자체가 발휘하는 치유 과정, 치유력 네, 표현이다 이렇게 네. 예, 말씀하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당뇨 자체도 무섭지만 합병증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당뇨가 합병증의 원인인지 아니면 당뇨병과 네. 합병증이 어떤 관계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첫째는 그 당이 있으면은 소변량을 늘려가지고 당분을 밖으로 내 보내는데 네. 물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보고 소위 소갈증 그래요. 목마른 병. 예, 예, 목마른 병. 네. 소갈증이라 그러는데 조선조 때 임금들 밥상이 풍부하지 않아요. 산의 진미로. 많죠. 네. 예. 이렇게 밥상이 부자고 이 풍부하고 창자가 이렇게 부자면은 어떤 병이 안 온 병이 없으니까 조선조 때 그 임금님들을 보면은 참 뭐 피부병, 등창, 발자, 당뇨, 고혈압, 고지질, 동맥경화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 부자면은 진짜 병이 많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수명도 짧고 그런데 당뇨의 합병증이라 그 말은 약물담으로 그럽니다. 당뇨약 독극물이거든요. 당뇨는 약 안 먹고 가만 놔두고 그냥 뭐 아침 안 먹고 잡곡밥 먹고 채소 먹고 발효 음식을 먹어야지 돼요. 근데 발효 음식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아파트 안에서는 장독대도 못 놔두고 네. 또 음식이 발효가 안 되니까 냉장고에라도 이렇게 산패돼야 불고 네. 항산화 물질이 있고 이제 그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발효 음식만 먹어도 병이 안 오거든요. 모든 병이 똑같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런데 이제 병원에 우리가 가지 말라는 이유는 병원에 가면 검사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네. 검사하면 별로 뭐 검사를 다 해본다죠. 방사능으로 뭐로 이제 이게 뭐 그 PD나 PT나 CET나 이런 게 조영제나 얼마나 독극물인지 모르고 그리고 병원에 검사하러 가면 무조건 MRI 하면은 자기장 지구에 5만 배가 더 높는 거 이 방사 이 그 우리가 MRI거든요. 네. 그 뭐 본인한테 물어본 적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마음대로 조직검사 해버리고 그 사람을 동물 취급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할 의사선생들이 예, 그렇게 할 때가 참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인데 예, 그 참 그래서 아니 그 말씀하시면 그러면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그 투여되는 인슐린 네. 약 이런 것들이 합병증을 불러온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다 석유화학 물질입니다. 석유 찌격이 약이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당분을 조절하는데 그걸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약물을 가지고 당뇨를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간염이 있다고 간 치료고 고혈압 있다고 고혈압 치료하고 몸뚱이는 하나고 이 몸 자체가 소우주인데 소우주의 몸을 극부적으로 뭐 당뇨병 치료한다 무슨 뭐 눈 치료한다 코 치료한다 뭐 어? 고혈압 치료한다 암 치료한다 이게 말이 되들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말로 그, 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말씀 좀 물어보면 그러니까 당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치료란 거 없어. 올라가가 내려가 놔둬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당뇨 같은 것이 보통 80에서 혈당이 약 120, 130 되는데
140만 넘어도 당뇨병이라고 병명을 붙이면 병명 때문에 사로잡혀서 강박관념이 걸려서 평생 당뇨병이라는 이미지를 잃어놓고 당뇨병 그러면 약, 당뇨병 그러면 약, 석유약을 무금으로 사죠.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그 당뇨 걸리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아주 그렇게 이 현대의학, 서양의학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평생 요놈을 먹고 조절이라 해보시오 이런 거이지. 조절이죠. 당신이 그 당뇨병을 내가 나서줄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선생님 그러면 그 80에서 120 자체가 보통 이제 정상치 수치라고 하는데 140으로 올라가도 그게 병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만 놔둬요. 에너지 많이 소모할 때는 더 많이 나올 거고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 덜 나올 거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잡곡밥 먹고 채소 먹고 발효 음식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당뇨가 병이 아니고 장난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민속생활 교육원에서 교육하면 인실을 뭐 10년 20년 꼽고 온 사람 뭐 별리끼를 다한 사람 옛날에 인공 취장기라고 해서 달고 다닌 사람 온날부터 뜯어내버려 그냥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전문가들이나 정부나 보건 당국에서나 이 건강관리공단이나 의사들이 와서 생활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오고 자기 방법 아니면 부정해버려. 그 종교가 자기파 아니면 전부 이단이라고 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아니,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학이 전통의학이 자리를 잡고 지탱해오고 다 민중들의 그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단방법이니 뭐니 이런 거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자기들이 무엇을 공부를 했다고 막 무슨 뭐 치민이 뚜민이 한약이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죽을 걸로 생각하고 자기 약 안 먹으면 죽는 걸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막 해버립니다. 의사들한 사람들이 말을 환우들한테 당신은 이제 수술 안 하고 약 안 먹으면 몇 개월 못 사요 뭐 이런 식으로 포악무도하니 불의무도한 그 말을 가지고 짓거리니 한우들이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선생님 그 이제 방금 치료 뭐 방법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그 뒤에 치료 방법과 또 경험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고요. 자 당뇨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십시오. 당뇨병이 나타나면은 첫째 피부가 거칠어져 버리고 글로뮬이라는 게 있어 정동맥 문합인데 이렇게 이제 글로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몸의 체내에 그 당분이 축적되니까 그 녹아 버려 연하 소실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져 버려. 그렇죠. 기억력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성기 불능이 되어 버리고 무력증이 가져 버리고 그리고 피부가 게 상처가 나가지고 계열병이 되어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상처만 나도 잘 안 나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 속에 당이 들어가고 끈적끈적하니까 저 발끝으로 이런 데 안 가버리잖아요. 안 가버리니까 순환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무거워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못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달 물질이 영양 보급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염증이 생기고 부패되고 이제 썩고 그러면 자릅니다. 잘라 다리를. 그렇죠. 자르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병으로 그냥 그 상처난 부분을 잘라내버려. 그 동물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 다 염증이 생기고 썩고 그래도 다 다시 만들어지고 피가 돌아가게 계속 피를 막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피를 막기려면 단식 외에는 없어. 보통 그 우리가 단식 고혈압 그런 것은 그 이런 게 그 취급도 안 해본다. 가만 놔둬버리면 돼요. 교육시키고 자기가 다 공부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리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이나 녹내장 가버리죠. 아주 뭐 그건 사필규정이에요. 당뇨 있으면은 발 각기병 가버리지, 발 염증 생겨버리지, 백내장, 녹내장 가버리지, 뭐 힘 없어져 버리지, 성기 발기 부전돼 버리지. 그러면은 남자가 그런다면 뭐 성기 발기부전이 되는데 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데 그렇게 이혼율도 높고 그리고 지금 요즘은 육류 같은 거 많이 먹고 전립선 비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조류증 있고 그러니까 아예 혼인해갖고 30대 40대는 이혼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음양의 조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던 이제 이 약육강식 시대 뭐 부익부 빈익분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혼율이 높고 이거 뭐 이 시대가 꼬이고 막히고 뒤틀려가지고 온통 이 사회 전체가 이 고국 관료들이라든가 유정자들이라든가 모두 언론인들 모두 의사들 총체적으로 이제 우울증이 걸려 있어. 그리고 병을 못 오는 거예요. 현대의학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네. 내가 비제도권 의사인데 자기들만큼은 내가 공부한 사람이야. 서양의학도 한의학도 그러고 예. 제도권 의사들만치는 공부한 사람.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우도로고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 네. 나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굶으면 굶고 모욕하면 모욕하고 함께 공부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부를 해라. 나는 그릇되게 사는 생활법을 올곧게 살아가거라고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들이 공부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집에 가보면은 이 간질에다가 자폐에다 우울증이다 정신도 없이 학교를 특수학교 보내고 걸음자를 못 걸어 근치트로 비위병 같은 거를 수도 안 또 모르는 사람들 병원에서 다들 그 버림받는 사람들 실험하다 안 되니까 병주면 약주면 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놈들 촛불 같은 생명력만 있어도 네가 네 병 나서 봐라 당뇨다 고혈압이다 규정을 하는 거 아니거든 병명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고요 암을 비롯한 모든 꼬이고 막히고 뒤틀려서 오는 걸림돌은 드러내면 돼 피 막혀서 몸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내가 당뇨라고 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당뇨가 따로 있고 고혈압 따로 있고 우울증 따로 있고 정신문제를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병명을 3만 3천여 가지를 붙여놓고 우려먹는 거예요. 실어먹고 실어먹고 약 먹이고 그래가지고 생명체를 살린다. 어떻게 그래갖고 되겠어요? 사람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이치와 원기의 조화로 부모로부터 점지받은 고귀한 생명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살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데 하늘과 땅의 이치와 기운대로 생성하고 성장하고 유지하는 식물이나 과일이나 곡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 거기다가 석유 찌꺼기 화학약물을 매갖고 병을 낚았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제도권 병원들 가서 입원 한번 해봐봐요. 그 음식을 먹고 살거는가 죽거는가. 병원균의 먹이사슬을 갖다 팔고 뭐 매점 뭐 자판기 그 급식을 한번 먹어봐요. 먹고 그걸 먹고 건강에 살 수 있나 없나 이거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이게 정부가 가장 문제입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합작해서 하는 짓들이거든요. 보험회사 뭐 식품회사 제약회사 그 외판원들입니다. 뭐 의사 언론인 주류 언론인들 그 뭐 식품회사 제약회사 외판원들이요. 그 병 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선생님이 말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어봐. 새콤달콤 씁쓸하고 짜고 맵고 다 발효돼가지고 쉬도 안 오고 냉장고 없어도.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냉장고가 없이는 한참도 못 놔두고 소금이 아니면 방부제가 대들 못하는데 싱겁게 먹으라고 야단 벅석을 치고 부리무도한 행위를 하고 아,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바닷물의 염도 아닙니까? 그렇게 싱겁게 먹으라니까 양수가 싱겁고 그 임신부들 뱃속에 그냥 독국물은 꽉 차있고 똥은 못 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수가 미수가 사산 그러잖아요. 한번 불임 어때요? 불임이 20%가 다 돼야가 앞으로 까만 갈수록 그럽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에서 아파트 공화국에서요. 정자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줄 모릅니다. 전혀 비전이 없어 이 나라가.
지금 그 당뇨병 증상 얘기하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확대됐는데 그 또 주변에 그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소아 당뇨병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방법을 좀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 왜 생기는 걸까요? 소아 당뇨는? 소아 당뇨 유전적 요인도 있고 그럴 겁니다. 막 자기 할아버지가 당뇨 아버지로 당뇨가 거의 오거든요. 아, 그 유전 요인이 있어요. 예, 유전적. 이제 왜 유전이라기보다는 이 할아버지 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 3대기가 뼈도 같고 피도 같고 근육도 같지 않습니까? 네. 생활이 같아. 그게 꼭 유전적이라는 것보다는 이 생활 습관병이고 이제 그런 거인데 그러나 대부분이 할아버지가 당뇨면 소아당 아이들이 당뇨가 있죠 이제. 근데 그런 거 구애할 것도 없습니다. 취장이 기능을 취장만 못한 거에 아니라 간장, 신장 다 기능을 못해 오장오부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 못해버려 아예 취장에서. 근데 몸을 바꿔버리면 피를 막혀서 몸을 바꾸면 1년, 2년이면 다 만들어지거든요. 정상적으로. 췌장이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 간도 마찬가지. 위도 그러고. 신장을 잘라내버려도 신장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생태계를 막 자르고 붙이고 그 참 물론 서양의학이 외과적인 측면에 응급조치나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병이나 이런 난치병이나 이 정말 이런 것들은 아예 손을 못 대. 내가 서양 의사라도 서양의학 방법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 딸 마누라 형제가 당뇨나 간염한다 그래도 손을 못 대본 겁니다. 뭐 하들 못 들은 거예요. 딱 구조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 약을 먹여갖고 안 돼. 자기가 해야 돼. 그럼 그 지금 치료법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주위에 이제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그 인슐린 맞으면서 당뇨병 관리를 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주로는 이제 혈당 강화제, 인슐린 약 뭐 이런 걸로 이제 병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0년 이상. 근데 이런 방법이 당뇨병의 치료나 호전 가능한가요? 보시기에? 100%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평생을 약을 먹으라고 권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말이죠. 소식하고 아침이라도 안 먹고 현미 오곡밥을 먹어봐. 자꾸 오곡밥 이상을. 그리고 음식을 발효시켜서 먹어. 발효시켜서 김치, 이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이 항산화제가 없고 항암 그 이상 항암제가 항암 역할이 강할 수 없고 발효 음식 식초나 이런 게 EM이나 이런 보약입니다. 보약. 발효식품이 아니면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급식이는 먹고 병을 낚았어요. 한번 먹어봐. 멸균 처리 다 해버리죠. 전부 5분이나 구워버리죠. 이 독국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독국물 소독 이 독국물 화학물질로 채소 과일을 식굽니다. 단가나불어. 그러면 이제 뭐 싱겁게 만드니까 부패돼갖고 식중독 걸린다고 해가지고 식중독 예방하면 돼. 그래서 나는 과격했다고 할랑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서양 학문 가지고 영양학을 가르쳐갖고 영양사라 그럽니다. 그네들을 놔두고는 절대로 나라 희망 없습니다. 나이 60세 넘은 농촌의 할머니 많지 영양사가 없어. 아주 최고의 영양사들입니다. 다 발효시켜서 꿰칠놈 꿰치고 소금칠놈 소금치고 다. 그리고 우리 조선조 때 조선조 말가장으로 소금을 바닷물을 데려서 구워서 전매를 했습니다. 생소금 그저 화학 가공염을 가지고 거기에 나트륨이 많아 그러니까 소금을 2g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 불이무지한 사람들이요. 불이무지한 사람들. 소금이 이렇게 뭐 염도가 이렇게 적으면은 다 염증 생기고 무력증 가고 식욕 감퇴되어 버리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소금이 아니면 생명체가 없어. 생성이가 뭐 못 해버려. 싱겁게 먹고 이제 병 주는 거거든요. 거기. 그래갖고 병 걸리면 병원으로 오라. 물론 병원은 살찔 수가 있으려나 몰라.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소금으로 아침적으로 구운 소금을 말은 거예요. 생소금, 화학소금을 말은 거 아닙니다. 가공염 말고?
가공용뿐이 아니라 성을 벗기지 않으면 공업용이야. 예, 다 독국물. 그래서 태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소금을. 그래서 중화시켜서 이제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양질의 소금으로 아침 저녁으로 양치만 해봐. 갑상선 결절 절대 안 가. 지금 갑상선 양쪽을 뜯어내버리고 갑상선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갑상선 암이 없어. 근데 요만한 종양만 있어도 악성 암이다 암이다. 수술하면 한 두 달도 못 써요.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되죠. 응?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겁이 나서 뭐 죽을 건 의사가 하느님처럼 믿잖아요. 의사를. 의사가 당신 수술하는 항암자만이면 두 달 석 달도 못 사요. 그럴 때게 환자의 치고 가족 치고 어찌겠습니까. 기절초풍에 불려. 당뇨 약 안 먹고 발성업을 눈 안 보여불고 못 사요. 그 약 안 먹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겁 주고 위약감을 주어서 그 한우들 주머니를 내다보는 행위는 정말 좋지 못합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그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정신병자들 하는 소리죠. 아, 피를 맡겨 몸을 밖에 다시 만들어보고 바꾸면 되는데 완치가 어? 가능하다. 그러면요 100% 가능하죠. 그런만 그러다 이거 모욕말할 수 있고 촛불 같은 생명만 있으면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네. 운동하고 모욕하고 냉온욕하고 독국물 뽑아내고 아 그런데 정상으로 안 가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천지신명께서 생명체를 줄 때에 병 걸려서 죽으란 생명체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뭔 정도 서양의학을 하신 분들이 자연의 이치를 우주 자연의 운의 질서를 누가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무신설 박사이라 박사 100개를 봤는데도 몰라. 상태의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이 현대학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야. 그러면요, 그 계속 이제 말씀을 지금 대담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치료법 그리고 직접 이제 민족 생활관에서 한우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또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만 명을 75년도부터서 이 교육을 시켜서 네 병은 네가 나아라. 병 안 나게 네가 생활해라. 예.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에 가까운 생활해라. 이게 다 민족병이고 분단병이고 반역천병이니까. 그리고 이게 서구식 생활습관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꾸고 이 동쪽에 사는 항인종이 이쪽 지역 풍토에 맞게 살아야 돼. 음식도 제철난 거 제가 먹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피땀을 써 벌어놓은 음식 이렇게 발효시켜서 장독대에다가 간장 내장 고창 청국장 장아찌 새우젓이 최고죠. 지방도 안 끼고 새우젓 예, 발효시켜 놓으면 예, 볶은 소금이 다 그 양념 소금 볶은 소금을 말은 겁니다. 네네. 이런 김치 발효해서 먹어봐. 몸에서 술이 돼야지 되니까 술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발효되는 거 다 술이야. 그런데 뭐 청교도들 같이 뭐 담배가 멋진다. 담배가 사람 죽인다. 폐암 환자를 담배 안 피운 사람이 70% 이상이야. 담배 피운 사람은 30%도 안 돼. 그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 고기 먹으면 멋진다. 어? 술은요 적당량 남자들이 한두 잔 이렇게 반주로 조금씩 하면 좋죠. 보약이죠. 나는 이제 좋은 술 얘기한 거죠. 좋은 술. 담근 술은 소주를 술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악주고 네. 소주나 맥주나 이런 거 하악주래야 말은 거 아니고 네. 발효되는 것을 술이라고 그래. 네. 식초, 간장 이거 술입니다. 술. 산야초 효소, 유기농 산물, 유기농 설탕, 당밀로 담으는 설탕 그런 걸 발효시키는 보약 중에 보약 아니요. 한약 수백 개보다 낫은 거예요. 내가 한의사였어. 예. 근데 뭐든 이제 돈 버는 걸로 가게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슈퍼마켓 내놓고들 모두 야단 박석을 친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그래서 예, 꼭 호소를 하고 싶는데요. 나 같은 놈이 뭐
나 같은 사람을 언론이 주류 언론이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방송이 좋아하겠습니까? 다 나를 추적으로 보지. 그런데 생명체가 무섭습니다. 이 자기 몸 안에 수백 가지 약보다 수백 명의 명의보다도 더 중요한 명의가 자연치유력이야. 자연치유력을 돌봐주려고 하거든 발효식품을 해야지 돼. 육류 먹고 가공식 먹고 설탕 먹고 우유, 유제품, 탄산음료, 에? 이런 청량음료 이런 걸 먹고 병을 낫겠어요? 발효가 되겠어요 몸 안에서? 그 다 부패됩니다. 그 부패균이 많으면 염증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활성산소,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가스, 이 항화수소 이런 것들이 몸을 망쳐버린대. 다 가스가 차고 지방이 차버리고 뭐 고지질이 되고 아 그런 몸뚱이에다가 약을 똥은 가득 들고 똥은 못 사고 그런 몸에다가 약을 먹인다고 약으로 치료한다고 이거 지나간 개가 웃을 노릇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욕하고 뭐 별수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 국민들 생명체나 살려야 되겠어. 이리 가서는 희망이 없어 나라. 이런 식생활로 이런 의생활 이런 주거생활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대담을 계속 해오면서 공통적인 게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건 이제 그 음식을 발효 음식을 잘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뇨 환자 중에서 경험하신 분 중에서 가장 오래 당뇨를 알아오셨던 분이 하도 많으니까요. 지금 저 한암공단 강주 한암공단은 윤재국이라 크게 사업을 해요. 그 발을 자르자고 한다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왔다고 왔더라고요. 심각한 상태였네요. 그 꽉 찼어 그냥 그런 사람 한나둘이 아니니까 뭐 그 당뇨병이 지금 현재 한 4,500만 명이 넘은데 별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이제 교육받으러 오면 굶어야지. 또 새벽 4시부터 나고 밤 10시까지 안 공부해야지. 또 찬디 냉온욕 해야지. 편안히 누워서 편히 살아봐서 그런 고통스러운 걸 안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가들이 다 드러내면서 일하고 그 21일간인가 단식했나? 그게 일반인들은 당뇨 단식하면 저혈당으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식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다 이제 우리들이 봐서 거의 다 100% 단식을 시키니까 아이들도 뭐 다 단식하고 지금 23살 먹은 아이가 간질에다가 자폐에다가 이게 기능 저하야. 그럼도 잘 못 그러고 화장실을 못 찾아가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걸어다니면서 화장실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병이 당뇨병 따로 뭐 고혈압 따로 이런 거야. 제일 잘 된 게 우울증 행동장애야. 똥 못 싸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싱겁게 먹고 민감하고 똥 못 싸고 열은 올라가고 무력증은 가지고 기분은 나쁘고 그렇게 이렇게 악수 그냥 빼고 아이를 탁 때리고 그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요. 자유 가정에서부터 양계장에서 애들 길러가지고 자유를 속박해버리고 가공식미고 어린이집 유치원 예? 초중고등학교 가면 아동 청소년의 정신과 육신이 점점 병이 들어가는데 나라 미래 희망이 없어. 이걸 잘 알으십시오. 예, 정말로 내가 어떤 의사 아니라 뭐 박사 아니라 어느 정치인 앞에서 탄핵 강연할 수가 있어. 자신을 가지고. 선생님 그 제가 궁금한 게 아까 그 발 잘라야 된다고 하셨던 그 기업가분은 완치가 되셨어요? 그럼 지금 아 예를 들어서 저거 울산에 가면은 갑상선 암 요만이네. 아이가 28살 먹은 아이가. 그럼 수술하면 죽는다 그래. 근데 얘가 107kg 나가. 지기 부모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 애가 왔어. 그 이제 지기 아버지는 이제 그 울산 큰 회사 중역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뭐 치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만 시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날마다 관장이라도 똥이라도 잘 싸고
몸을 바꿔. 그렇든 생활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무지와 탐욕을 버리고 아주 신선같이 살죠. 지금 아마 그 방송국 개그맨도 와서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요. 별분들이 뭐 다 오니까 의사들 가족들이 의사들은 얼마나 많이 와요. 다 공부고 자기들이 가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선생님 이제 뭐 마무리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흔히들 이제 당뇨병을 이제 고급병이라고 많이 지칭을 해왔는데 요즘에 오히려 이제 저소득층 당뇨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맞은 말씀이에요. 있는 분들 부자들은 이제 자기 몸 관리하려고 육류 안 고기 안 먹습니다. 가공식 안 먹고 전부 채식으로 자국밥 먹고 내가 창조관에 그 삼성 그 창조관에서 강연에 다니면서 여기에 이 교육생들 먼저 이렇게 자국밥이고 채소미고 그래라. 그 가면 창조관에 가면 장독대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이건희 씨나 이런 분들이 그 교육생들한테는 음식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뿐이야. 그런 데가 지금 점점 많이 생긴데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렇지. 계속. 그렇게 소주, 하악주에다가 그냥 쌀쌀한 돼지고기 막 불에다 구워서 먹어버립니다. 구워서 먹으면 100% 발암물질이고 소화가 안 되거든요. 저서라도 먹고 채소에다 먹어야 되는데 그뭐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잖아요. 가난한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육류 같은 거 먹으면 24시간이 넘어야 변이 나가고 그리고 부패되고 독주 이게 동물질이 나오거든요. 몸 안에서.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건 당뇨건 오히려 저소득층 쪽에서 더 많이 갑니다. 예, 과거에는 가난해서 이렇게 병이 되고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많이 죽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중간하게 서민 대중들은 달만한 일거리는 없고 길거리에 쫓겨나 있고 화나게 소주나 먹고 제일 싼 거에 돼지고기 그냥 그걸 구워서 그냥 그렇죠. 어? 막 소주에 뭐, 삼겹살. 소주에 삼겹살. 김치라도 자식으로 괜찮은데 그런 건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해당하는 하층구조 쪽에서 당뇨들이 있고 성인병들이 있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생활수급자들은 돈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교육시켜서 보내야지 되고 이게 자기 병을 자기가 낳는 건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뭐 환자, 한우들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가족이 교육생 하나가 들어오면 똑같이 접니다, 가족들이. 보조식품도 똑같이 먹고 또 몸을 다스리는 방법도 딱 한 가지. 병이 발병한 원인도 딱 한 가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이렇게 자폐 이런 것을 좀 정리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우울증 다 걸려 있고 불치병 공화국이야. 그 불치병 공화국 오명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도가 무너나고 인륜 도덕과 예의 염치가 추락되분 사회인데 무엇을 어떻게 겪었어요? 저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권력 구조고 다 야합해 가지고 고국 관료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당뇨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그 저희가 연속 대담 공통적으로는 이제 음식 문제를 근무조 얘기하고 생활을 바꾸는 것이 병출의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오늘 이제 요 대담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를 자기가 돌아볼 사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언론 주류 언론이 말이죠. 아프면 병원에 가거라 약 먹어라 수술해라 종합검진 이거 죽이거든요. 종합검사라고 하는 것들이 조기검진은 조기 사망이야. 병명을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병명을 안 붙이면 권위의식, 권위가 떨어져 버려.
그 병명을 또 의사가 붙인 걸로 기계가 가르치는 가지고 병명을 붙여놓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래서 나는 항시 그렇습니다. 병원에 안 가면은 검사 안 받아서 좋고, 네. 의사 말 안 들으면은 실험 대상자 안 되어서 좋고, 약을 안 먹으면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다 그러는데요. 네. 마치 의사가 병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 질을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무통분만이라 해가지고 척추마취에서 예를 뽑아내갖고 흡입을 뽑아내고 합성 요오드로 수축을 시켜서 뭐든지도 하고, 임신부한테 아니 산모한테 예, 마취제를 뭐 산모도 죽어버리고 애기도 뱃속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뽑아내고 집어내고 또 배를 따서 그리고 그 애를 옷을 빗겨놔야 되는데 낳자마자 옷 입혀버리니까 심폐근이 아이가 난원공이 개폐도 안 되어버리죠. 48시간 이상 젖이 안 나와 어머니가. 그러면 천명에 따라서 아이가 단식을 해야 배내똥 빠진디 아이 출산하자마자 소새끼 좀 먹여버리잖아요. 배냇등이 빠지겠어요? 똥차도만 짊어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출산 문화라도 되돌려야 됩니다. 그건 정부가 조산원을 만들어서 해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듣도 안 오고 정부가 모르거든요. 아 정신병동을 만들어갖고 정신분열자라고 해가지고 가다 놓고 항정년제, 심경안정제를 매겨서 제압을 뭐든 문급으로 사고락으로 네. 철조망에다 집어넣어버려. 그게 치료예요. 그 짓을 하게만 되겠어요. 소아암병동을 지으라고 그러고 무균실을 지어놓고 보건복지부나 똑같습니다. 주류 의사들이나 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국민을 살리는 보건복지부가 되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문화관광부, 농수축산부인가 뭐도 이런 부처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고국 관료들, 위정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게 질병 아니겠습니까? 이게 300조 원을 쏟아부어도 병 못 막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일어세워서 자기가 병 안 나게 살고 병 나면 자기가 다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책자라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돌려줘야지 돼요. 약 먹어라 병원에 가라 소리 하지 말고 보험료 내서 보험료로 처리해 주마. 이런 표장사건 노릇은 그만둬야지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은. 자 이게 우리가 이제 3회째 연속 대담 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윤 선생님 늘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의 그 의료 체계 그리고 그 정부 당국의 정책, 보건 정책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비판을 하시고 또 구체적인 대안을 또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제 중대사죠. 그런 것들 위해서. 그 오랫동안 고민해 오시고 연구해 오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대담은 이제 고질병, 난치병, 치료 불가능병으로 알려진 당뇨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뇨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오늘 대담을 이제 그런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께 이제 오늘 이 대담이 이 당뇨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장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4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